안녕하세요, 가액입니다. 오늘은 정선선 통일호 정선발 증산행 1546열차의 탑승기를 소개할게요. 이 열차는 원래 구질리를 출발하는 열차이지만 당시 수해로 인해 선로가 유실되어 불통되었으며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라 불가피하게 단축 운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없는 계통의 열차로 통근열차로 변경 이후 무궁화호로 승격되었다가 현재는 A트레인 관광열차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정선역의 모습이에요. 현재와 크게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당시 3월이긴 하지만 지역이 산골인 만큼 아직은 겨울 분위기가 났었습니다. 승강장에서는 기관차가 수화물차를 연결하기 위하여 입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화물차를 연결하여 우리가 타고 갈 열차에 연결하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차량이 접근하고 수송원이 수신호를 보내 연결을 준비하네요. 그렇게 수화물차를 연결하고 입판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역 대합실에서 바라본 열차의 모습이에요. 통일호이지만 알록달록한 정선선 전용 관광 차량을 편성하여 색다른 풍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열차는 7525호 기관차가 견인합니다. 당시 중앙 태백 영동선에서는 7500호대 기관차가 여객 열차를 견인하는 일은 흔했었어요. 이 기관차는 현재 폐차가 되어 없습니다. 열차는 운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편성은 수화물차와 빨전차를 제외하고는 객차 한 량으로만 조성됩니다. 정선선은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오지에 운행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소요가 없어요. 열차는 출발하고 첫 번째 정차역인 선평역에 진입합니다. 현재 구내 시설은 개량되었다고 하지만 역사는 똑같다고 하네요. 선평역에 정차 중입니다. 시골 간이역의 풍경답게 승강장도 주변 풍경도 썰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차역인 벼로공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시절에 광고가 부착된 옛 이정표가 흘러간 세월을 말해주고 있어요. 열차의 종착역인 증산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태백선의 중간역이자 정선선의 시종점인 이 역은 다른 역들에 비해 구내가 넓은데요. 재생이 되기 전에 7511호 기관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열차는 증산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승객들은 모두 내리고 열차는 운행을 종료합니다. 승객 중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증산 역사의 모습으로 현재와 크게 다를 것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증산역은 당시의 명칭으로 현재는 민중산역으로 개명되었어요. 오늘의 탑승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가야역 유튜브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